남자. 아. 근데 속은 아닌. 속은 아닌. 아닌 아니야 이제 속은 없다. 어떻게 보죠? 아 무심한데 어려워. 행동을 한번 보세요. 야. 무심하지만 속은 따뜻한 거. 아니야 맞아. 저건 진짜. 저건 진짜. 아니야. 아니야. 탈락. 아니야 탈락 맞아. 자 탈락. 준이야. 무라냐 따라봐. 쟤 무슨? 원달이에요 원달. 달라. 허경아씨 허경아씨 무심한 야, 남자. 수지야 밥 먹나? 오빠 배고픈데 밥 먹으러 가자. 나는 밥 먹는데 그럼 뭐 너 먹는 동안 내가 봐줄게 가자. 이건 어때요? 전달 실패. 왜 봉선 씨가 이해를 해 그거를? 밥 먹고 하나 오락실에 있을게. 왜 그래 봉순 씨가 이해해. 아 김빠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요리왕 특집으로 모셨는데 이게 저 연애 얘기를 정말 많이 했네요. 네. 그래서 계속 연애 얘기를 좀 할게요. 아니 그러면 저 스케치북 토크 한번 해볼까요? 스케치북 토크. 네네. 제가 드리는 이 예문에 나머지를 채우시면 됩니다. 아, 나는 뭐라고 할지. 간단하네요. 예. 저희가 오늘 저 요리왕 특집이기 때문에 요 예문은 말이죠. 저희가 그 요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로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요걸 좀 한번. 자, 첫 번째. 애인이 만들어준 음식.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너무 맛없는데 애인이 어때? 라고 물어보면 난 뭐뭐뭐뭐뭐뭐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근데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송은이 씨 한번 네. 볼까요? 은희야, 어때? 오랜만에 계셨는데. 어? 그냥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게. 네. 그냥 이렇게. 좋아. 그냥 맞아. 상관없어. 아, 이건 사실 정말 근데 송은이 씨의 진심 같아요. 네. 너무 행복하다. 왜냐면 맛이 같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맛이 중요한 게 네. 아니라 이거죠. 수지 씨 볼까요? 한번 해드릴까요? 수지 어때? 썩어서. 다 섞어서. 그거는 썩어서가 아니라. 그걸 말로 해줘야지. 아. 어때 맛있어? 표정이 나오네. 말을 안 해. 아 표정이 나오네. 왜 말을 안 하지? 그냥 맛있게 먹어준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요, 맛있게 먹어준다. 아 그래도 맛있게 먹었네요. 싹싹 긁어서. 싹싹 긁어서. 하하씨 볼게요 하하씨. 수지 씨 한번 연기 한번 해주세요. 이제 고운 양이죠 먹고. 아 왠지 고운 양. 이 경험이 있을 것 같아. 자 고운 양. 사실은 이건 아닌데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예. 자 오빠 맛 어때? 뭐야? 사 먹자. 음식을 사먹는 게 최고야. 익숙하니까. 사먹자. 가장 맛있었던 건 뭐예요? 고은 씨가 해준 거? 더덕구이. 요즘에서 양념해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야. 얘가 먼저 일찍 와서 뭐 딱 이렇게 식사를. 대장금이지. 네. 새벽에 일찍 왔어요? 네, 새벽에 왔어요. 네. 아이고 같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맨날 아침 일찍 와서. 같이 있을 수 없대. 뽑으니까. 아, 뭐, 동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부러워서 그런다. 누가 아침에 해준 데니까. 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저희 엄마의 그 음식이 길들여져 있어서 웬만한 음식은 다 맛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경환 씨. 누가 해줘요, 누가? 먹고. 먹어봐. 어때? 나 되게 맛있게 먹어. 아니 저는 사실 맛있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냥 엄마가 아무리 맛있게 해줘도 그냥 먹을만하네라고 얘기해요. 오야. 왜냐면 표현해줘야 되는데. 아니 고등학교 때 멸치볶음을 엄마가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야 엄마 진짜 맛있다 했더니 그 다음 날에 본 도시락 세 칸을 다 멸치로 멸치가 아, 그런 게 어디예요? 나는 내 아, 진짜 우리 엄마 갈비찜 웬만하면 갈비찜 다 맛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갈비찜을 해주는 거는 진짜 질겨서 못 먹거든요. 고무예요, 고무. 소고기를 약한 불에 해서 오랫동안 내가 연해지는데 엄마는 성격이 급하니까는 한꺼번에 그냥 고운에서 막 하니까 이게 너무나 질기단 말이야. 오래 하면 또 질겨져. 그 엄마도 한번 먹어봐. 이게 맛있나 안 맛있나. 먹어봐니까 알았어. 근데 드세요. 근데 막 근데 엄마가 몰래 뱉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런데 테스트를 안 하시나 봐. 내가 이번에 엄마랑 요리 프로그램을 하나 들어봤어요. 맞아요. 네. 엄마가 이번에 갈비찜을 성공을 하셨어요. 맛있어요? 그 제가 그걸 싸왔어요. 맛있어요. 34년 만에. 맛있지.